담관암. 담관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관으로서 간 속을 지나는 간내 담관과 간을 벗어나 십이지장까지 이어지는 간내 담관으로 구분됩니다. 담관암은 담관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발생 부위에 따라 간내 담관암과 간내 담관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담관암이라고 하면 간내 담관암을 의미합니다. 간 흡충증과 같은 기생충 감염, 담관 확장을 동반한 선천성 기형, 만성염증, 발암물질 등이 알려진 원인이지만 특별한 선행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눈과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 소변이 진해지는 황달요, 가려움증, 담즙이 장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해 대변색이 연한 크림색으로 변하는 백색변, 우상복부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기능 검사와 종양 표지자와 같은 혈액 검사가 도움이 됩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담관의 확장을 확인할 수 있고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 담관암의 위치나 병기를 알 수 있습니다. 십이지장 부위까지 내시경을 삽입한 다음 담관에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X선 사진을 촬영하는 내시경적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은 담관암의 진단뿐 아니라 폐쇄성 황달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시행됩니다. 하지만 ERCP는 침습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진단 목적으로 자기공명 담체관 조영술 검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담관암은 암의 위치와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담관암의 완치법은 수술적 완전 절제이지만 전체의 담관암 환자 중 완전 절제가 가능한 경우는 40-50% 정도에 불과합니다. 담관암에 대한 근치적 수술은 발생 부위에 따라 다른데 하부 및 중부 담관암에 대해서는 최12지장 절제술을 시행하고 상부 담관암에 대해서는 간으로의 침윤 정도와 방향에 따라 우측 또는 좌측 간협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만약 담관암의 완전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양은 그대로 두고 담즙이 우회하여 배에 끼도록 담관과 소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한편 담관암에 대한 수술이 불가능할지라도 담즙이 정체되면 황달이 발생하고 폐혈증과 같은 심각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담즙을 배액시키는 시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체된 담즙을 배액시키는 방법에는 내시경을 통해 담관에 막힌 부위에 인공관을 삽입하여 배액시키는 방법과 몸 바깥으로 튜브를 삽입하여 담즙을 배액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특정 파장에 빛을 쬐어 국소적으로 암을 파괴하는 광역학 치료로 좁아진 담관을 넓히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